경영난으로 좌진 폐교하는 대구 미래대 학교 법인이 당초 약속했던 대구대학교와의 흡수 통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수와 학교 법인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학교 법인 측이 1천억 원에 이르는 자산을 유치원 경영을 빌미로 사유화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대구 미래대는 신입생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교육부에 자진 폐교를 신청했고 다음 달 28일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법인인 애광학원 측이 자진 폐교의 전제 조건이었던 대구대학교와의 흡수 통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와 대구 미래대 간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실무진 접촉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학원 쪽의 통합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를 몇 번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그쪽하고의 접촉은 전혀 없었고요. 통합 추진위원회 간의 어떤 연석 회의라든지 접촉은 전혀 없었죠. 대구 미래대 교수들로 구성된 대구 미래대 애광학원 청산과 대구대 흡수 통합을 위한 투쟁 본부는 애광학원이 미래대를 폐교한 뒤 5만 평 학교터에 남게 되는 유치원 한 곳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미끼였고 현실적으로는 자진 폐교만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이 땅 5만 평은 유치원 한 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청산할 수 없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학들이 자기 자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학교 법인 측은 언론과 접촉을 하지 않은 채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